하트. 우리과 오지 마세요. 한번 실시해 보았습니다. 경희대 컴공. 장점 연봉이 짱짱하다. 개발자 쪽은 대기업급으로 받는 곳도 있다. 하지만 단점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보다 더 굴러야 한다. 작성한 프로그램이 엉망진창이지만 의도한 일을 하긴 할 때. 아 날긴 나네. 프로그래밍을 하러 온 내가 선형대수와 물리학 및 실험을 수강해야 하는 이유. 과제가 영어로 나오는 건 많은 학과가 그렇긴 하는데 그냥 힘들다. 그냥 아무튼 오지 말아라. 메카트로닉스 공학과가 있어? 로봇 배우는 건가요? 근데 그런 건 안 배워요. 전기, 전자, 기계를 세 가지를 다 배우는 곳이 메카과입니다. 불쑥스러운데? 근데 요즘에 살짝 이런 식으로 하나를 깊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좀 얕게 배우는 학과가 되게 신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복합적인 학과가 많은 것 같아요. 와 근데 기계 설계, 전자 설계, 회로회, 역학의 코딩까지 다 배운다고? 머리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저만 느끼나요? 이렇게 그 공대생들은 그래서 약간 공대생 스멜이 난다? 느낌이 있어. 탈주로서 증명해드립니다. 오지 마세요. 본인 학과 생명화학공학? 오케이. 내가 말했지. 내가 이과생 중에 진짜 진짜 가지 말라고 했던 학과가 있었어. 그게 생명과학, 생명공학이거든요? 이게 진짜 리얼 함정이에요. 고등학생들은 모르는 진짜 리얼 함정 학과가 뭐냐면 생명과학이거든? 여기는 진짜 가면 안 돼. 학교를 좀 여러 가지를 다니셨나봐. 과학철학, 치과의공학 이런 식으로. 오지 말아야 할 이유. 재미있으면 돈이 안 되고 돈이 되면 재미가 없음. 얘야 인생이라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뭐? 카이스트였다고? 카이스트에 입학했었다고? 근데 자퇴한 거야? 카이스트로 갑니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가 카이스트. 이제 고민 없이 2학년으로 올라가고 생명화학공학을. 이게 진짜 리얼 함정이에요. 야 왜 그랬어? 왜 여기서도 생명화학공학을 선택한 거야? 왜? 아니 근데 이분 글을 되게 잘 쓰시는데? 공대 느낌 살짝 안 나요. 글을 되게 잘 쓰심. 원래는 박사를 가려고 했었다. 실험 결과 및 논문, 교수님, 그리고 국방부의 복합작용이 이공계 대학원생의 박사과정 진학률과 알코올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이거나. 와 진짜 부제목이 논문 느낌 물씬 나네요. 진짜 남자로 태어나 공학을 선택한 나 꽤 멋있잖아? 하는 마음으로 좀 더 높은 연구실에 지원하기 위해 바로 졸업 연구에 돌입을 합니다. 이과 인생 7년 만에 경험한 공학자로서의 이제 첫 실패였다. 2편 첫 번째 탈주 과학 철학. 와 근데 이 사람은 진짜다. 생명공학을 그렇게 좋아해서 공부해놓고 이게 맞나 싶어서 든 생각이 과학이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진짜 과학자다. 만일 자녀분이 인문학이나 철학을 전공했다면 근심이 크실 겁니다. 자녀분의 졸업장으로 정당하게 취직하려면 고대 그리스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탈주 치의학. 와 근데 진짜 여러 가지를 공부하셨다. 같이 옆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조지던 녀석이 몇 달 뒤면 의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대로 진학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전문대학원 입시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졸업도 빠르고 배울 것도 적당히 이제 적은 편에 들었던 치과대학으로 관심을 갖고. 치과대학이 배울 게 적당히 적어요?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3개월. 와 이러고 치의학 입학했어? 3개월 준비해서 붙은 거잖아. 인간 뭐지? 왜 이런 사람이 내 방송을 보지? 와 또 탈주했어! 모아둔 돈도 없고 게임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스포츠도 하나도 못하고 여자친구도 없고. 아 카이스트였으면 아무 연구실이나 들어가서 개별 연구하면서 용돈 받아먹는 건데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카이스트로 돌아가는 진로 설계를. 와 마음만 먹으면 카이스트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어? 심지어?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서 척척 석사 척척 박사를 다시 탈 것을 생각하면 적은 월급 정도는 개의치 않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와... 연구실로 돌아가서 이거에 재미를 느끼면서 적은 월급을 받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진짜 일반인들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 잠깐만! 아니 의치대까지 나왔잖아. 근데 갑자기 왜 음악으로 가? 탈주에 탈주 인자인데? 그렇게 복학하고 나서 운명의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야, 왜 이렇게 본격적이야? 와, 리코더가 이렇게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리코더는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국악 퓨전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제가 원하는 연주를 못해서 대금, 소금, 단소, 해금을 할 수 있게 됐다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생명화학 공학을 전공했다가 이제 과학의 철학은 무엇인가를 공부했다가 이제 의치대에 진학을 했다가 이제 리코더 배우고 플루트도 하고 클라리넷도 하고 바이올린도 했고 첼로도 했고 오토하프도 했고 대금도 하고 소금도 하고 단소도 하고 해금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치과연구 기공기구로 리코더를 깎습니다. 뭔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근데 이게 오지 마세요를 하기 전에 올 수 있으세요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기도 전에 못 가게 생겼는데? 각 학과의 장단점을 알려드리자면 반갑습니다. 이제 본 게임이죠. 공대 4년제이지만 5년 다닌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서브로 챙기는 컴퓨터의 지식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 협업 과제가 많아진다. 단점 연애는 접어라. 사람들은 당신의 전공에 관심이 없고 단지 당신이 컴퓨터를 고칠 수 있냐고만 물어볼 것입니다. 철학 장점 뭘로? 단점 전공 살려서 취직하려면 고대 그리스로 가야 돼. 영어를 진짜 끝장나게 잘해야 한다. 치의학 장점 빠르게 의사가 될 수 있다. 단점 때려치고 싶어도 다른 길이 없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자기 입사진을 보내는 극성팬이 생긴다. 좀 그렇긴 하다. 리코더 장점 경쟁이 세지만 메이저만큼은 아닌 악기값이 그나마 싼 편이고 협연 제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잘해봐야 리코더인데 코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매일 듣고 삽니다.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되게 흥미로웠어요. 감사합니다. 구독해줘. 수박 겉핥기의 정점을 보여드립니다. 아니 이런 분이 왜 내 방송을 아니 제 방송에 엘리트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보고 멍청하다고 했던 거 아니야? 의료공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이라고 하시네요. 의료기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반은 맞다. 근데 님들 그 존스 홉킨스면은 거의 세계 탑 아니에요? 전 세계 탑 아니? 이게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에 합격을 해도 의료공학과는 한 번 더 심사를 또 해서 2차로 통과를 해야 된대. 여기는 학교를 합격한다고 이과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입 벌려 단점 들어간다. 수업들을 필수로 들으라고 미리 들어야 될 시기까지 정해줍니다. 한 번씩 다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인가 봐요. 연구의 강도가 이상하다. 일주일에 20에서 30시간씩 실험실에서 일하는 걸 바란다. 학부생 아니야? 거의 대학원생인데 이 정도면? 그래서 한 주에 두 명씩 운다. 힘들어서. 아니 20살, 21살짜리 애기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학부생 때 연구하기 싫다 그럼 오지 마세요. 근데 죄송한데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오실 수 있으세요부터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냥 제가 가볍게 열었던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잘 봤습니다. 오! 조경학과! 조경학과 처음 나왔다. 설계를 하거나 경관을 실제로 만드는 학과다. 밤샘 작업을 안 하고서는 이제 버틸 수 없는 약간 건축학과랑 비슷하네 이런 거는? 와... 흙 묻은 거 봐. 와... 와 리얼 노가다. 진짜 여긴 다시 생각해봐야겠는데? 미국에서 산업 디자인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양한 이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제품을 디자인하는 학과라고 하네요. 와 이런 거 디자인하는구나. 개쩐다. 오 신기해. 와. 근데 이거 되게 약간 그 느낌이야. 애니메이션 스케치 보는 느낌이에요. 아 이거 3D 모델링 팬아트 해주신 분이시구나. 뭐야 잠깐만. 여기 왜 올라가 있어. 2학년 이제 6,70년 중에 4분의 1 정도만 4학년 수업으로 이제 진급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한다.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디자인하기. 2번 모델링 때문에 밤새며 팬이 된다. 3번 거짓골이 된다. 4번 발표 시간 30분 전까지 PPT. 굉장히 힘든 학과지만 배우는 것이 많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학생...
제가 아는 그 대학 맞나요? 펜실베니아? 아니 여기 해외 왜 이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아? 계량 경제학. 계량 경제는 뭐지? 아, 통계랑 경제를 합친 게 계량 수리 쪽으로 오는 순간 통계를 들어야 되고 경제 수학으로 들어야 되고 미적분은 그래도 할만할 거 아니야. 와, 미국의 낭만 아니냐. 와, 날씨가 하늘 높은 거 봐라. 야, 투수평은 왜 이렇게 높냐? 실용음악 보컬 전공 계시네요. 경쟁률이 매우 빡세다, 그지? 엄청 빡세지? 600대1이야? 재능의 유무와 재능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비싸다. 학원에서 배웠던 걸 이미 또 배우고 있고 인맥을 쌓는 거 말고는 그렇게 이득되는 게 없다. 모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서 선택을 한 진로인데 막상 학교에 갔는데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되면 좀 의미 없게 느껴지긴 하겠다. 그래서 무슨 학과 가라고요? 여기 안 나온 학과 가면 되지 않을까? 욕보셨습니다.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